네, 안녕하세요. 다생다뜨고 채널의 람보르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벨루아 코리아에 이제 라오스 워킹뉴트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찍으러 왔어요. 물론 저는 처음 보는 애들이요. 처음 보는 애인데 너무 귀여워. 약간 그 닌자 거북이 약간 닮은 것 같아요. 외모가 너무 땡땡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다 알이 배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일본은 지금 알을 낳아서 현재 이렇게 유생도 있어. 유생 라오스 워킹뉴트 유생. 얘네가 그전에는 이제 사이테스가 아니었는데 이제 사이테스 2급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얘네를 사육하려면 이제 서류가 있어야 돼요. 야, 좀 이따가 이제 미꾸라지도 먹여볼 건데 지금 이렇게 얌전하잖아요. 미꾸라지 먹는 거. 잘 먹는다. 우와. 얘나 진짜. 얘 지금 얘 못 물었어. 못 물었어. 얘 뭐야? 서로 물고 아주 난리 났네. 괜찮나? 지금 다리 물었는데. 얼굴 물었어. 얼굴 물었어. 어떡해. 여기다 있어. 여기다. 와, 진짜 난리 났다. 난리 났다 진짜. 우와, 이거. 우와. 아. 되게 잘 먹는다. 야, 얘 그냥 전쟁터네. 잘 먹는다. 너 그렇게 얌전히 있던 애들이 지금 밥 주니까 난리가 났네. 아주 그냥. 우와. 야. 잘 먹는다. 귀여워. 귀여워. 아니, 그 앞에 있잖아. 눈이 안 좋대요. 아, 얘는 눈이 안 좋대요? 눈이 아. 냄새. 냄새, 냄새 맡고 그냥 냄새, 막 달려드는 거구나. 냄새에 민감하다. 얼굴 물었어, 얼굴 물었어. 아, 진짜 난리 났다. 얼굴 막 물고 난리야. 밥 주기 전에 되게 얌전했는데. 잘 먹는다. 이거 지금 이거 잘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, 지금. 우와. 난리가 났어. 엄청난데. 근데 문제는, 아니, 여기 아직 많은데 왜 엉뚱한 걸 물고 있니? 와. 얘네가 라오스 워킹뉴트. 특이하다. 혹시 얘네가 눈이 안 좋은 게 딱 보이네요. 지금 여기 유목 밑에 보면은 아직 그 미꾸라지들이 있는데 저걸 못 찾고 있어. 못 찾고 이제 엉뚱한 이제 자기 친구들을 물고 있네. 여기는 뭐 이제 다 먹었고 다 먹었어도 이제 물에는 이제 그 미꾸라지의 냄새가 남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계속 지금 찾고 있는 거. 여기 하나 있네. 과연 누가 먹을 것인가? 과연 거기 있잖아, 거기. 야, 이 바보들아. 그래, 그렇지. 그래,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승자지. 지금 미꾸라지를 다 먹긴 했는데, 아직 물 속에 그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에, 한동안 좀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아요. 아, 되게 웃긴다. 어우, 너무 귀엽다. 얘네가 한번 번식을 하면,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은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알을 붙인대요. 이게 많이 번식은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얘네는 완전 초냉수. 완전 냉수고. 이제 저희 이제 고지대 이런 데서 사는 애들이라서 사육이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냉수만 잘 맞춰주면은 사육은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. 그 냉수 맞춰주는 게 문제죠. 진짜 너무 귀엽다.